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현직 강사의 인터뷰로 이현수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쵸? 아, 그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충남 천안에서 현재 살고 있고요. 현재 열린 교육센터라는 센터의 이제 소장으로 이제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또 이제 보험회사인 메리츠와제 천안보험부의 이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센터.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열린 교육센터는 제가 2008년도에 설립한 교육회사고요. 실제 이제 기업 강의나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 이제 다른 뭐 CS 강의든 아니면 주던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설립한 목적은 계산서 발행 때문에 였습니다. 사실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가 있어야 계산서를 발행해 주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요? 네, 2008년도. 그때 설립해서 지금 그럼 꽤 됐네요. 네, 지금 12년이 됐네요. 12년 동안 교육센터를 그러면 꾸준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운영을 하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강의가 몇 년째 나가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제일 가는 센터 교육센터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천안에 그렇게 센터가 교육센터가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그러게요. 제가 교육센터를 보지를 못했네요. 그래요? 괜찮은 곳인데요, 천안. 대부분 왜냐면 서울에 많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에서 파트장님으로도 계시면서 네. 열린 교육센터의 대표님으로도 네. 계시는 맞습니다. 소장님으로도 계신 거죠.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가. 일단은 메리츠 화재 사실 이제 메리츠 화재라는 곳에 입사하게 된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강의 때문에 스카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 여기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강의 좀 해달라. 강의를 한 5회, 6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더니 아무래도 좀 우리와 같이 좀 일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찌됐건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네, 파트장을 하게 된. 맞습니다. 엄청난 스토리죠.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물론 이제 강의를 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필요했건 거죠. 이제 어쩌면 교육에서 이제 파트장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메리츠 화재에서 파트장으로 계시면서도 영업사원들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파트 교육도 하시고 네. 계신 거예요? 현장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일즈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점장님들이 이제 지점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코칭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점장님들을 1대1 코칭하면서 그런 교육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열린 교육센터라고 하시는 그 센터를 여시게 된, 그러니까 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세일즈 이제 보험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나름 이제 성과를 조금 이제 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지점에서 아니면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장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업적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세일즈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또 전국적으로 각 지점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강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너무 많이 부족했죠. 그냥 현장에 대한 얘기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야 어쨌건 세일즈로 성공하려고 오신 분들이어서 잘 들어주지만 다른 곳에 가면 아예 강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현장에서 세일즈 경험을 먼저 하시고 나서 네. 강의를 하고 싶으셔서 네. 강의에 대한 교수법이라던가 강의 스킬 같은 것 역량을 향상시킨 다음에 네. 강의를 또 하시게 되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할 때는 사실은 그냥 현장에 있는 게 어떻게 만나서, 나는 사례 위주로만 얘기했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세일즈 노하우는 알려줄 수는 있지만 왠지 체계적이지 않고 좀 더 이게
이 세일즈맨뿐 아니더라도 꼭 그 보험 세일즈가 아니라 다른 세일즈에 있는 분들한테도 네. 약간 범용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의 그냥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런 그냥 뭐 도제식 방식, 도제 네네네. 방식의 그런 교육밖에 안 되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웠죠. 저도 소장님과 인연이 된 게 사실 교수법 스터디에서 네,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 또 인터뷰까지 또 응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었는데 소장님 보면 진짜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본인이 그 분야에서 되게 오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역량 개발을 진짜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또 연구를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강사라는 직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 강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일단은 사실은 제가 가장 강사로서의 장점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것이 보였을 때에 대한 그 성취감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한 단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이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느껴도 강사는 정말 꾸준히 본인도 개발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 직업 자기 개발을 놓치게 되면은 강사로서는 정말 뭐랄까 도태된다. 네,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의가 그 강사의 퀄리티를 절대 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강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현업에 계시는 저희도 다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또 개발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직업이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최근에 또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치라고 그 과정을 이제 이수를 했거든요. 아, 이수를 하신 거예요? 스포츠 멘탈 코치가 어떤 거예요? 스포츠 멘탈 코칭은 이제 그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어야만 생길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코칭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 생기는데 실제 이제 현업에 있는 현직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멘탈 코치를 멘탈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메달을 따게 하거나 성과를 내게 하는 이제 수업인 거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를 관리해주는 멘탈 네. 관리 코칭.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코칭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완전히 이제 선수랑 몸으로 느끼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되게 좀 쇼킹했어요. 왜냐면 전에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 세븐앱이 교육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국 코칭 센터 코칭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코칭이랑 전혀 다른 코칭이어서 조금 좀 신선하기도 했고 저도 되게 신선하고 처음 듣는 그런 코칭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선수랑 같이 동작을 하면서도 해요. 동작을 하면서 이 선수의 루틴을 따라가면서 실제 어떻게 이 선수가 어디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 그래서 하면서 저는 되게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되고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그 하셨던 그 교수님의 그 교수법 하시는 그 교육공학의 그 후배분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면서 그분이 먼저 이제 들으셨는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제가 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이제 현재 지점장님들 지점장님들을 코칭을 하려서 코칭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단순히 이전 코칭이 아니라 좀 멘탈 코칭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세일즈 조직이 자기가 잘할 때는 기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쉽이 확 떨어지면 멘탈이 확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멘탈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멘탈을 살려줄 거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참여하게 됐죠. 하시게 되다가 스포츠를 전목된 코칭 과정을 또 듣게 되신 거군요. 근데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스포츠 선수들한테 가서 코칭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7주 동안 하는데요. 토요일 동안 하는데 토요일에는 그 가르치시는 분이 일본 분입니다. 일본의 현재 올림픽 대표 그 멘탈 코치 수석 멘탈 코치가 와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가르쳐서 오전에 이론 배우고 이제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끼리 실습해보고 일요일 날에는 직접 프로 선수들이 옵니다. 프로 선수들이 와서 1대1로 그 선수를 멘탈 코칭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습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멘탈 코칭. 프로 뭐 당구 선수도 해봤고 프로 핸드볼 선수도 해보고
그럼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되게 많이 늘어나시겠어요? 개념도 많이 늘어나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찌개 요이치로라고 그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자기는 스포츠를 모르는데 그 선수가 자기가 스스로 메달을 딸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와. 그래서 엄청난 분이신데. 근데 실제 그분이 이제 실습할 때 네. 골프 선수 같거든요. 프로 골프 선수가. 근데 프로 골프 선수가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대박이다. 프로 골프 선수가 계속 어느 상황에서 그 마지막 홀에 이제 공을 넣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홀컵에 못 넣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데 그거를 멘탈 코칭을 해서 바꿔주니까 이 선수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 자기도 한번 해도 되겠다. 너무 신기한데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되게 유명한 선수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현재 그 지금 저희 그 멘탈 코칭 하시는 그 저희 네. 국제 그룹에서 현재 LG 트윈스 선수단을 지금 멘탈 코칭을 뽑았어요. 멘탈 야구 코치를. 선수들? 네, 야구 선수들. 그래서 거기에 멘탈 코치가 아예 코치로 들어가 계시고 굉장히 전망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매우 전망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봤는데 매우 전망이 교육비는 있습니다. 교육비는 비싸지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교육이다. 제가 해보고 나니까 교육비는 비싸지만 정말 이게 실습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선수들을 반드시 선수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강의보다는 코칭이 더 집중되어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 때 이제 거기가 기수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정말 현직에서. 근데 그분들이 강의가 이렇게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코칭 과정을 그 과정이 실제 한 분이 이제 승무원 출신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승무원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면접관으로도 계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그 과정 하시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정말 불러주는 데가 워낙 많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좋은 정보네요. 예, 강의가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강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아 진짜요? 강사들에게 코칭 과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코칭 역량은. 맞습니다. 맞아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코칭 계속 그 배우시지 않았어요? 코칭 관련? 네. 코칭은 예전에 이제 몇 번 계속 배웠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하면서 저희가 또 계속 서울에서 또 모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또 스터디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인증 과정은 그 일본에 지금 찌개상이 와서 이제 그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못 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봐야 정식 이제 멘탈 코칭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를 직접 제가 멘탈 코치 할 수 있는. 와. 그게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찌개상이 일본하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하는 한일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왜냐면은 한국하고 일본 멘탈 코치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일 멘탈 코칭 포럼을 열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한국에서 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스포츠 멘탈 코치들이 참여한 거죠. 현업에 있는 스포츠 선수 멘탈 코치하는 분들이. 소장님이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소장님하고 계신지 강사님하고 계신지 대표님하고 계신데 지금 스포츠 멘탈 코치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와 향후 몇 년 안에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강사가 그러니까 강사가 뭐 자기가 알던 콘텐츠가 뭐 세상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발맞춰 가는 것보다는 한 발은 더 앞서서 가서 내가 먼저 그걸 취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손수 그렇게 보여주고 모범이 되고 계시는 분 진짜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끊임없이 정말 학습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진짜 앞으로 향후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기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린교육센터 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어렵다.